도내 중소도시들은 하나같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일자리부터 의료, 또 보육 정책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죠. 평창군이 우선 보육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역 내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설 예정인데 우선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.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지난 1995년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꾸준히 인구가 줄고 있는 평창군. 전체 인구 4만 1천여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1만 3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. 보다 많은 청년들이 평창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위해선 일자리와 보육, 의료 환경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절실한 상황.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많이들 떠나죠. 많은 아이들이 정말 괜찮은 아이들 많이 들어와는 있어요. 근데 이따가 보면 마땅하게 이게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나는 부분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 평창이라는 곳에 애향심을 좀 키워준다면. 평창군은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통해 확보한 376억 원의 예산을 2025년까지 지역 내 환경개선 사업에 투입합니다.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농촌 지역의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남북권 4개 읍면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 공간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. 아이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즐겁게 놀면서 공부하는 거점 시설이 될 전망인데 타 지역 학생들이 농촌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. 네, 우리 평창군 4개 읍면에 아동 청소년들에게 위한 맞춤형 창의 활동 공간 조성과 건강관리센터를 조성을 해서 우리 지역의 그 아동들이 건강하게 또 창의적이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평창군은 북부권 4개 면을 중심으로 한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. 경로 회관을 리모델링하고 공동육아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부스도 준비 중입니다. 전문가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지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분들이 평창군이나 또 농어촌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유입 요인이 좀 있어야 돼요. 교육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한다든지 의료 수요, 또 문화 요건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야 되는 거고. 평창군은 지난 3월 서울대병원과 지역 내 의료센터 건립에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. 살고 싶은 평창을 목표로 다각도로 진행되는 환경 개선 사업들이 실제 주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. 헬로 TV 뉴스 김수아입니다.